고양이 귀엽죠? 강아지 귀엽죠? 사람 귀엽나요? 인간은 사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꽤 귀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모습을 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유형성 숙을 겪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장류와 비교해봐도 인간은 얼굴이 거의 평평하고 두개골도 동글동글하죠. 이 귀여운 인간이 네안데르탈인을 누르고 잔혹한 세계의 지배자가 되었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귀여움이 인간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는 힌트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동시대를 살았던 영장류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야만적이었을 거라는 오해와 다르게 네안데르탈인은 뇌도 훨씬 커서 지능도 뛰어났고 신체 능력도 훨씬 강했으며 우리처럼 불과 도구, 언어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그곳의 대형 포유류들은 대부분 멸종해갔습니다. 과연 조상님들은 우리와 닮은 영장류를 처음으로 조우한 뒤 어떤 생각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인간은 인간과 어설프게 닮은 것에 불쾌함을 넘어 두려움까지도 느끼는데요. 과연 이 불쾌함의 골짜기의 원인은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다른 영장류와의 조우, 그리고 혹시 모를 무력 충돌 때문이었을까요? 호모사피엔스의 뇌 크기는 20만 년 전부터 지금의 뇌 크기와 비슷했지만 이 시기의 조상님들은 다른 인류에 비해 딱히 특출난 부분은 없었죠. 그런데 기원전 7에서 8만 년 이후로 호모사피엔스는 100명이 넘는 개체가 무리를 이루게 되고 급격하게 기술 발전이 일어나는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영장류 무리는 평균적으로 보통 100명을 넘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에게 인지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허구와 상상을 믿는 능력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자 더 많은 개체가 무리 안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혁명은 어떻게 촉발된 걸까요? 네안데르탈인보다 약했던 우리 조상들은 플라이스토세의 급격한 기후 변화에 협력을 통해 커다란 동물을 사냥하고 고기를 나누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몇몇이 사냥에 실패해도 다 같이 생존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 제도를 운영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수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생사가 갈리는 환경에서 배신자와 무임승차자의 존재는 집단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문제를 처벌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집단 단위로 행동했던 만큼 배신자는 처벌하고 협력적인 개체가 더 많은 집단이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실험에 따르면 어린아이에게도 이런 본능이 있어서 아이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을 도운 사람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한 사람을 훨씬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체의 공격성은 점점 억제되었고 협력하려는 본능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인간들은 급격히 변화하는 지형과 기후에 적응해 인지능력, 즉 뇌의 크기가 점점 커져갔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출산과 양육을 위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남성보단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해서 먹을 걸 잘 구해오는 유순한 남성을 선택할 확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문화, 기술 등이 축적되어 인간의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양육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 것을 감안하면 혹시 모를 남성의 공격성에 아이를 잃는 것은 엄청난 손해였을 겁니다. 실제로 침팬지의 경우 우두머리 수컷이 바뀌면 기존 우두머리 수컷의 아이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하버드대 교수 리처드 랭엄은 이 과정을 통해 인간이 자기 가축화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리처드 랭엄 교수의 여우 가축화 실험에 따르면 가축화된 동물은 비슷한 외형 변화를 겪습니다. 신체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며 성체가 되어도 아기의 외형을 유지하는 유형 성숙을 하는데 주둥이가 짧아지며 두개골은 동글동글해지고 남녀의 외향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호모사피엔스가 유형 성숙을 겪기 시작한 게 바로 유발 하라리가 인지혁명이 일어났다고 보는 약 7에서 8만 년 전부터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영장류나 포유류를 통틀어서 인간만큼이나 납작한 얼굴을 가진 동물은 없습니다. 남성 호모사피엔스의 신체 비율은 동시대 네안데르탈인에 비춰보면 여성적 비율로 보였을 겁니다. 유형 성숙은 외향뿐 아니라 뇌도 변화시켰는데 친화력과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등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더욱더 많은 수의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 협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가축화를 통해 많은 수가 뭉치는 것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한 종으로 만들었던 걸까요? 일반적으로 뇌가 더 크다고 더 똑똑하지는 않습니다. 신경세포의 밀도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장류는 다른 포유류에 비해 뇌 크기가 변해도 비슷한 밀도의 신경세포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침팬지에 비해 3배나 큰 뇌를 가지고 있으니 침팬지보다 확실히 뇌의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대신 가만히 있을 때도 칼로리의 25%나 소비하는 무시무시하게 비싼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인간들이 불을 이용한 요리 덕분에 칼로리 섭취가 더 쉬워졌기 때문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과는 달리 인간은 단순히 더 똑똑했기 때문에 지구를 정복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큰 뇌를 가졌었고 인간 유아와 침팬지 인지 능력을 비교한 실험은 인간이 침팬지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잘했던 것은 사회적 학습 능력, 말하자면 모방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개체의 신호를 읽고 모방하는 능력은 유형 성숙 과정에서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리처드 랭엄이 가축화한 여우도 가축화가 진행될수록 사람이 주는 신호를 더 잘 읽어냈죠. 그리고 이 능력이야말로 문화 기술 발전의 핵심이었을 겁니다. 천재 네안데르탈인과 바보 호모사피엔스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천재 네안데르탈인이 아무리 혁신적인 도구를 발명했어도 그 발명은 이내 잊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 내의 인구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모방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누군가 혁신을 일으켜도 지식 전파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보 호모사피엔스는 혁신 속도는 느렸지만 무리의 구성원의 수가 많고 훌륭한 따라쟁이였죠. 심지어 각기 다른 무리가 주기적으로 만나 구성원을 교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혁신은 이내 호모사피엔스 사회에 넓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을 토대로 또 다른 혁신이 이루어지고 점점 발전이 누적에 누적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도 인구가 적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지면 발전이 중단되거나 심하면 퇴행한 사례가 연구되기도 했습니다. 1820년대 어떤 유행병이 어떤 이누이트족을 덮쳐 카약을 만드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고립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면서 활과 같은 다른 복잡한 도구를 만드는 법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40년이 지나 다른 이누이트족을 우연히 조우할 때까지 다시는 이 기술들을 되찾을 수가 없었죠. 문화와 기술은 복잡해질수록 유지만 하는 데에도 많은 사람의 집단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대부분의 지식 습득을 위해서 집단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유형 성숙 덕분에 인간의 뇌는 더 느리게 완성되어 뇌 가소성이 아주 오랜 시간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 아기의 뇌는 침팬지보다 약 10배 덜 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요. 청년기에 들어서도 침팬지의 뇌는 96% 정도 완성이 되는 반면 인간은 65% 정도만 완성되기에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문화와 기술 축적을 선택한 대신에 느려터진 성장이라는 단점을 떠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더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 큰 수로 뭉치기 위해서는 유형 성숙에 위한 친밀함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서로 눈동자로 마음을 읽고 가십을 공유하고 규칙과 법을 만들어도 큰 규모의 무리에서 일탈 행위를 누르고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든 걸 지켜보는 초월적 존재를 발명해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초월적 존재가 세계에 대한 설명보단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탄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종교인들의 뇌를 보면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외부 세계의 판단을 주관하는 부위가 일반인보다 더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즉 종교 덕분에 사람들은 더 많이 뭉칠 수 있게 되었고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을 겁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승리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저서 총균쇄에서 축복받은 특정 지역은 가축화할 수 있는 작물과 동물의 존재 덕분에 인구 밀도가 증가할 수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다른 사회에 비해 기술 발전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인구 밀도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점점 덜 폭력적인 개체가 되어갔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가축화를 통해서 좀 더 친절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서 사회적 연결망의 범위를 넓히고 협력할 수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프로토스처럼요. 그런데 이제 저그처럼 수가 좀 많은. 그 결과로 우리는 아기 때의 모습이 어른이 되어서도 유지되는 유형 성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안데르탈인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우리가 네안데르탈인보다 조금 더 귀엽고 깜찍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